안녕하세요. 할머니 정대감입니다. 1편에서 제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인간의 본성이 사라지는 신비한 곳이 있어서 그것을 좀 소개를 하면서 그 귀한 영상을 올리시는 분이 그래도 이번에도 또 역시 제 흉내를 내면서 애동기자 만신댁이라는 또 타이틀로 영상을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게 나하고 척지지 말고 나하고 싸우지 말고 네 방송을 해라. 태호야, 응? 아우야, 이제는 정도 들었단다. 응? 태호야, 그렇게 내 흉내를 내서라도 뒤꿈치를 내 발꿈치를 따라오더라도 근데 너 그거 하기 힘들잖니. 뭐가 너 안도란 걸 짜낼라니까. 그 다음에 너가 계속 헛발질한 거 내가 오늘 다시 보여줄 테니까 그거 자꾸 헛발질 하지 말고 너 강의를 해라. 강의. 너 잘하는 거 있잖아. 옥황상제, 구천홍은 내성보 천존, 업장소멸, 태아령. 왜 이걸 요즘 버리고 조상 찾냐. 너가 신딸로 삼은 지민이가 조상들 모가지 다 쳐낸다고 그랬는데 왜 요새 조상 찾고 그러니. 네 스타일도 가라. 네 스타일로 가. 괜히 내 흉내 내고 쫓아오지 말고 네 스타일로 가. 그 애동기자 만신대기. 뭐 저번에는 진짜 무당하더니 요번에는 또 주장 떼시나니까 주장신 따라하다 하시니 그 내 거 따라하는 거는 좋은데 그렇게 해서라도 해서 대한민국 무속이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가자꾸나. 응? 태호야. 응? 형님이 말하면 좀 들어라. 응? 자, 그래서 내가 지민아 너 똑바로 들어. 앞으로 너 계속 주둥아리 나불거리다가는 너가 어떤 꼴 당할지 모른다. 내가 오늘 마지막 경고야. 마지막 경고. 너가 나한테 6월 1일 날 오전 11시 14분에 그대로 내가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읽어줄게. 선생님 언제쯤 통화 가능할까요? 그것이 작년 2020년 6월 1일 날 문자였어. 그래 내가 아마 밤 19시쯤에 통화를 해준 것 같대. 여기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니까 문자만 가지고 내가 증거를 통화 내용은 며칠 통화 기록은 있어도 그 내용을 증거를 삼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내용만 보여주겠다. 그래서 밤 9시쯤에 너하고 통화를 했나 보다. 그러니까 9시 47분에 한번, 48분에 한번, 49분에 한번, 54분에 한번 너가 문자를 보낸 걸 내가 그대로 읽어줄게. 음력 1972년 매달 며칠생입니다. 박지민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것이 9시 49분이고 그 다음에 9시 54분에 한 문자가 선생님 예언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모두 적중했었어요. 어릴 적 꿈에 신령께서 살려주신 것도 있고요. 귀에서 동자가 두 번 가르쳐준 적도 있네요. 이것이 너하고 나하고의 첫 번째 통화였었어. 6월 1일 날, 2020년 6월 1일 날. 그 이후에 6월 5일 날 너하고 나하고 다시 통화 중에 아마 기도를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기도 행사가 있다는 걸 너에게 통보해 준 것이 6월 5일 날 기도 예정 문자를 내가 너에게 보냈고 그래서 네가 월요일 날 쉬는 날이라고 하면서 이따 통화해요 해서 다시 네 선생님 내일 찾아뵐게요 주소 찍어 주셔요 라고 했던 것이고 6월 6일 날 그래서 토요일 날 마산 성불사 용암 무당에서 기도 행사를 한다고 너에게 문자를 보냈고 그 문자를 받고 너가 감사합니다라고 나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고 그 다음에 6월 그래서 마산 구당까지 하고 6월 9일 날 나에게 다시 21시 59분이니까 21시 59분에 밤 10시가 다 돼서 나에게 선생님 통화 가능하신가요? 라고 해서 그날도 다시 통화를 했고 그 다음에 6월 10일 날이 돼서 아버지라고 바뀐 걸 보니까 이 6월 9일 날 통화를 하면서 너가 나에게 신딸이 되기로 네 스스로 마음을 먹었나 보다. 내가 너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 한 적이 없는데 너가 6월 9일 날까지 6월 1일에서부터 6월 5일 날 기도 다녀오고 6월 6일 날 기도 다녀오고 6월 9일 날 밤 10시에 통화를 하면서 6월 10일 날에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날짜를 잡으라고 한 것을 보니까 이날 통화를 하기를 구슬 하기로 날짜를 잡은 것 같아. 그래서 그 날짜를 쭉 보니까 아버지 요일 상관없이 날짜 잡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날짜 보고 전화해주마 해서 문자를 보낸 것이 계룡산 연화당에서 6월 16일 날 여기 문자 내용을 보면은 기도 겸 신고식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이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귀한 영성이 많은 삼산돌기를 본향맞이 도당맞이 이거를 통합을 해서 계룡산 연화당에서 하기로 한 걸로 내가 기억을 한다. 그리고 너도 거기에 동의를 했고 그 다음에 6월 18일 날 지리산에서 결국은 구슬하기로 한 것이 지리산 구탄 영상은 이 시기에 아마 날짜를 보니까 6월 25일쯤에 올렸을 것이고 6월 18일에 부탄 것을 6월 25일쯤에 올려고 나중에 뒤에 나오는 문자 내용을 보면은 그때쯤에 영상이 있습니다. 천국 나비선녀라고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지리산에서 이때 우리 이 박지민이랑 구슬한 것이 제가 여기 계속 이름에 적혀있기를 함양 박지민 미용실 플러스 신당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신당을 유지를 하는데 당분간은 미용실을 겸업하는 조건으로 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통장 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굿돈을 800만원을 받았단다. 지민아, 내가 너한테 1000만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굿돈을 800만원 받았고 그 다음에 6월 11일 날 500만원 한번 300만원 한번 해서 두 번 입금이 800만원 됐단다. 그래서 너가 이 지리산에 구슬한 것은 내림끝처럼 분명히 구슬해주지만 이거는 너가 미용실을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대감 모시는 구슬 진행을 했던 거야. 그래서 굿돈을 800만원을 받았고 거기서 200만원은 네가 신당을 정식으로 모시고 싶다고 해서 너가 그전까지는 내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니까 말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너가 나에게 보내준 사진상의 근거로 보면은 너가 미리 신당같이 꾸며져 있던 것이 있었어. 이미 신당같이 꾸며진 것이 있은 상태에서 탱화도 몇 장 있고 그래서 나머지 신당 다이와 신당의 산신을하고 이 탱화를 내가 모셔주는 걸로 해서 그래서 네가 200만원을 6월 15일날 따로 네가 송금을 했던 거야. 너에게 굿을 내가 1000만원을 받고 한 것이 아니라 굿은 800만원을 받고 한 거야. 그것이 너는 신굿이 아니라 신굿처럼 진행하는 몸주 미용실 대감 굿을 한 거야. 업대감 굿을 한 거야. 그것이 신굿이 아니라 그래도 신굿처럼 나는 대감을 모셔도 신굿하고 똑같이 진행을 해준다고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800만원 안에는 너가 그날 지금 그 천국 나비선녀라는 영상이 아직도 유튜브에 있으니까 네가 확인해보면 알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확인을 해보시면 알지만 그때 너가 입었던 불사의대, 대신의대, 선녀의대, 동자의대, 작도, 방울, 부채, 칼, 오방기 요것이 내가 다 포함을 해서 해줬던 것이야. 이것이 너가 그 이후에 이것을 다 버렸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영상 속에 나오는 이것을 내가 다 해준 거야. 이것만 해도 금액으로 한 사람은 약 150만원 정도 된단다. 이것이 그 다음에는 그날 지리산에서 영상에 보면 알겠지만 무당이 최소 15명 정도 들어가 있었어. 1인당 인건비를 20만원만 줬어도 300만원이야. 1인당 30만원씩 줬으면 450만원이야. 그래서 너에게 물건, 신폭하고 방울부채, 작두까지 내가 다 사준 것이 총 600만원이 들어갔단다. 그럼 거기서 굿당비가 지리산 굿당비가 70만원이야. 음식값이 150만원 들어갔어. 나는 네 굿하고 마이너스 났단다. 여관비에서 1박 2일 자느라고 여관비가 15명이 가서 여관에서 잡는다고 여관비가 50만원 나왔고 머리가 돌아가면 주판을 두드려 봐라.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 천국 나비선녀 굿을 지리산 굿당에서 여기 인천에서 15명이 내려가서 굿을 할 때에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음식값, 여관비, 숙소비, 굿당비 거기다가 최소한의 거기 움직인 사람들 최소한의 수고비 그 다음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플러스 경비 그랬으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서 굿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신당을 6월 15일 날, 6월 16일 날, 18일 날 굿을 하니까, 그래서 6월 15일 날 신당을 이렇게 해준다고 했던 그 신당의 사진이 있단다. 지금 너가 아직도 이 신당은 그대로 있어. 근데 보니까 산신할아버지는 내가 느낌으로 바뀐 것 같아. 산신할아버지는 너의 그 귀한 영상 올리시는 새로운 신아버지께서 바꾸셨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네가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신당은 여기 인천에서 내가 사람을 사서 보낸 거야. 그 전문적으로 하는 원목신당.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어떤 분들도 지금 지민이 신당에 갇혀져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신딸들 신당에 돼 있는 그 신당의 모습으로 원목신당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견적을 받아보시면 최소 300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신딸들만 전문으로 해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문자메시지에 내가 견적을 75만원 받아줬단다. 너가 지방까지 가니까 수고비로 얼마를 주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했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사람도 그 신당을 100만원에서 최소 지방 가면 130만원을 받아줬단다. 너에게만 특별히 75만원을 해줬던 신당이야 그곳이. 거기다가 6월 16일에는 네가 계룡산에 도착했다는 문자가 있고 6월 15일에는 신당 사진을 내가 너에게 주고받으면서 너와 신당은 이번에 이렇게 하늘선녀 신당이 이렇게 된 모양이고 다른 신당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 중에서 골라봐라 했던 것이 네가 지금 현재 신당에 마음에 든다 해서 그 스타일로 해달라고 했고 내가 단 한 가지도 너하고 상의하지 않고 내 의지대로 독단적으로 행동을 한 게 없고 그래서 계룡산에도 네가 도착했다고 그랬고 계룡산 도착하면서 금액을 입금한다고 그랬고 6월 16일날 아버지 도착했어요. 6월 17일날 새벽에 계룡산에서 열몇 명이 내가 기도 행사를 가면은 널 포함 우리 아이들만 해서 가도 보통 밤이 늦기 때문에 그 다음날 새벽 3시 5분에 너가 도착했다는 문자를 나한테 했다. 그래서 나도 역시 새벽 4시 20분쯤에 도착했다고 그 다음날 6월 20일날 토요일날 너에게 문자를 해줬어. 그랬더니 너가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다시 6월 20일날 다시 마산구 땅으로 오라는 문자를 보내줬기 때문에 마산구 땅에 이때는 너가 구세 참석하러 왔던 거야. 6월 20일날 그래서 주소 좀 찍어달라고 해서 내가 주소 찍어줬고 그러면 6월 21일날은 아버지 어머니 잘 도착했어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꿀이 뚝뚝 떨어지는 문자 메시지를 네가 6월 21일날 했고 6월 22일날 우리도 새벽에 인천까지 잘 도착했다. 그러니까 6월 22일날 내 아버지 어머니 오늘도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아버지 그 땅 주소 주세요 했던 것이 그 다음에 인천에서 또 굿이 있어서 너가 내일은 학원에서 굿이 있으니까 학원으로 와라. 그렇게 해서 내가 학원에 주소 문자를 보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모레는 굿 땅이고 내가 그래서 6월 20일날 마산에서 굿을 하고 6월 20일날 23일날 계속 학원에서 굿당에서 문학산 굿당에서 그래서 모레는 굿당이고 내일은 학원이라는 문자를 너한테 보냈고 문학산 굿당 오는 주소까지 정확하게 해줬고 네 어머니께서 수요일날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수요일날 와라는 문자를 통화했고 굿당 주소 문자 보낸 것이 있고 너가 굿당 주소를 검색해서 찾아가다가 해서 다른 사람들은 아침에 9시 8시 와서 상을 차리는데 너는 지방에서 오니까 편리를 봐줘서 오전 11시까지 오라고 그랬던 거야. 너는 와가지고 상 차리는 것도 내가 안 시키고 구경만 하다가 가도 내가 너 갈 때 올 때 교통비에 수고비에 내가 다 챙겨서 줬단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내가 네 영상을 그게 28일쯤이 될 거야. 27일날 23일날 내가 유튜브 영상을 올려놓고 내가 1편을 먼저 찍어 올린 거란다 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천국 나비선녀 내림굿 영상을 올려줬던 거야. 네가 미용실을 겸업을 하고 있어도 영상을 보고 어떤 사람이 너에게 와서 점이라도 한번 보면
너가 점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서 내가 이 영상은 내가 너에게 단 1원도 안 받고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주고 여기 말고 내가 운영하는 내 채널 있고 지금 엄마가 있는 신딸들 영상 올려주는 채널이 따로 두 개가 더 있단다. 그래서 거기에다 올렸을 거야. 그 다음에 6월 28일에 네가 영상을 확인해 보다가 6월 28일 네가 영상을 확인해 보다가 아버지 늦은 시간에 그것도 새벽 12시 51분 새벽 0시 51분에 아버지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유튜브에 올라간 전화번호가 잘못돼 있어요. 010 어쩌고 저쩌고에서 번호가 잘못돼 있네요. 이 얘기는 너가 영상을 올리는 거에 다 허락했고 나 동의해서 네 스스로 전화번호까지 정정해달라고 한 거야. 그런데 너가 나중에 다른 사람의 유튜브에 그 이후에 너의 그 위대한 신아버지가 너에게 전환 맞이하는 2021년 1월 26일 날 영상에서는 너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단다. 거기에 엔지피티 지민 복장 터진다 추가요. 저하고 비슷한 증상이었네요. 저는 작두날도 안 서 있는 작두타게 하고 곤양삼산도 안 돌아주고 당산선악문도 안 열어주고 전환맞이 복장도 안 해주고 대충 해줘서 벌전받아서 꺾이게 하고 아프게 해서 일도 못하고 신내륙기만 하면 낼름했죠. 난 너에게 신내륙고 낼름한 적이 없다. 그 다음에 상의도 동의도 없이 동영상은 올려놓고 상의도 동의도 없었다면 너가 전화번호 바꿔달라고 나한테 했겠니? 영상 내려주세요 했겠지? 너가 전화번호 바꿔주세요라면서 네 전화번호를 정정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은 영상을 너하고 나하고 협의해서 올렸다는 거야. 너하고 나하고 협의해서 올릴 때에는 너가 영상의 저작권을 나에게 이림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고 그 영상은 너의 승낙을 받고 너와 협의하에서 올린 거기 때문에 그 영상은 저작권이 나한테 있는 한 네가 무슨 수를 쓰든지 내가 내리고자 하면 내리는 거고 내가 보유자 하고자 하면 보유자라는 거야. 너가 거기에 계약서를 안 썼어도 영상에 대한 계약서를 안 써도 영상을 편령 편집한 건 나에게 있고 너가 거기에 올려줘야 된다는 동의를 한 이상은 영상의 저작권은 나한테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너에게 영상에 허락도 없이 동의도 없이 올려놨다고 이런 것들이 너는 허위사실 유포라는 거야. 내가 마치 너에게 동의 없이 영상을 올렸다고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이게 너에는 허위사실 유포라는 거야. 네가 내가 법으로 하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너가 법으로 하겠다고 먼저 했어. 그래서 네가 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던 거야. 법으로 하라고 반말 짓거리나 하고 신딸 지켜서 전화로 협박 문자나 하고 우리 신딸들이 너에게 협박 문자 한 것도 없고 너를 안타까워서 한 거예요. 그 협박 문자 있으면 공개를 해봐라. 뭐라고 비싼 돈 들여서 선물에 인형이 됐다고 비방하면서 이거 역시도 다음 편에 이 이후로는 그래서 너에게 책을 보내줬고 네, 아버지 힘내시고 건강하셔야 돼요. 딸랑고 일하러 가야 돼요. 너가 여기에 일하러 가야 된다고 했던 것은 너가 처음부터 무당이 돼서 신당을 전념할 상태가 아니고 너가 미용실과 무당을 신당을 겸업하기로 했던 거야. 그래서 그리고 그때도 너는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일하면서 굿당에 기도에 내가 일하면 오고 손님 보고 있었어. 그 다음에 아버지 공부해들 책 보내주세요. 경남 함양금 윤주 헤어샵으로 책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너가 신당으로 보내달라고도 안 하고 헤어샵으로 책을 보내달라고 했던 것은 네가 주로 낮에 우체부가 왔다 갔다 할 시간에 헤어샵에 있었다는 얘기야. 너는 이때까지도 신당보다는 미용실 헤어샵을 더 하고 있던 거야. 지금도 너가 그 귀한 영상을 올리는 그 너의 새로운 신아버지를 만나서 이 네 가지가 없어질 정도로 위대한 네 가지가 없어질 정도로 위대한 시조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네가 미용실 접고 신당에 그렇게 손님이 많은지 미용실이 접었는지 신당이 그렇게 손님이 많은지 한번 그것 좀 한번 너가 댓글에 공개를 좀 해줘 봐라. 그래서 내가 책을 보내주고 발송 11시 45분에 발송하고 7월 1일 날 수요일 날 아버지 맞점 하셨는지요?
책 받았고요. 책값이 얼마인가요? 됐다. 그냥 봐라. 공부 고맙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너 아니라도 어떤 사람에게도 책값 달라는 얘기 잘 안 해. 너가 책을 먼저 보내달라고 했고 내가 너에게 책을 사라고 한 적도 없고 또 마찬가지야. 저기 포천에 있는 심감께도 내가 책을 사라고 강요한 적이 없고 지가 책을 보내달래서 나는 책을 그냥 보내줬고 지가 나에게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찾아서 송금했다고 하는 문자메시지 기록이 있어. 어디다 대고 다들 거짓말들이야. 내가 지금 전국에 있는 어떤 사람한테도 내가 먼저 책을 보내주겠다는 경우는 책값 안 받읍시다. 그냥 보세요. 그 다음에 본인들이 요구하는 경우 내가 책을 보내주고 내가 상담을 하면 상담료 대신에 내가 책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받고 있어. 너에게도 내가 책값을 받은 적이 없단다. 어디다 대고 지금 계속 거짓말질이야. 그 다음에 아버지 잘 계시죠. 며칠 있으면 20일 초하루사 문의드립니다. 떡, 과일 등 20일 저녁에 올라야 되나요? 20일 저녁에 올려야 되나요? 라고 해서 내가 음식은 간단하게 해서 법이 없단다. 라고 문자를 해줬고 합리적으로 하라고 했단다. 그것을 지금 저 신과 함께라는 또 이사간 나라에서는 그 신이 함께하는지 가짜 신이 함께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신당의 음식을 썩을 때까지 놔두라고 했다면은 내가 미친놈이지. 그거는 너 마음대로 해라. 혹시 음식이 상하더라도 내가 내리기 싫은 날은 안 내릴 수도 있다. 말을 아다르고 어다는 말을 그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되면 그것이 또 걔네들한테 책임이 있겠지. 그 다음에는 너가 8월 6일날 네 아버지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세요. 멀리 있어도 항상 함께합니다. 8월 7일 금요일 아버지 어머니 잘 계시죠? 통화하실 적에 전화 문자 주세요. 9월 18일 매너콜 전화옵니다. 그 다음에 10월 1일 한가위 너가 추석 잘 보내고 나한테 이렇게 사진 문자 보냈고 12월 10일도 땀 굿땀 주소를 한번 보내가지고 이때 너가 아마 12월 10일 날 굳이 있어서 그때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머리 염색해준 날인 것 같아. 이때가 그것이 12월 10일이면 6월 1일 날 너하고 나하고 처음 통화를 하고 6월 18일 날 구슬하고 12월 10일까지 해서 12월 10 며칠까지 너가 여기를 들렸다라는 거는 와서 여기서 같이 먹고 마시고 사진 찍고 굿당에 참석하고 너는 편안하게 일하고 했는데 너가 그때 이후로 몸이 아파서 일도 못했다고?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야. 삼척동자도. 그 이후에 너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도 11월 17일 날쯤 너의 귀한 영상 올리는 너의 그 새신아버지가 전주 모학산인지 어딘서 산신맞이 행사하는데 너가 그날 거기에 행사 참석하기 전까지도 그 마산구 땅에서 다시 또 기도할 때까지 왔었어. 그 영상과 자료는 다음 편에 소개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